도내 일부 학교가 급식 재료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건데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가 급식 물품을 입찰에 붙이면서 공고한 설명서입니다. 급식에 필요한 가공식품들을 나열하면서 상세한 성분 함량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식품의 성분이 특정 업체가 생산한 제품과 90% 이상 일치한다는 겁니다. 결국 입찰에는 사실상 해당 업체의 제주시와 서귀포지사 두 군데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가 낙찰 예상가의 96%에서 99%를 써낸 뒤 그대로 낙찰받아 가공식품 납품을 사실상 독점해왔다는 게 다른 업체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옛날부터 수익이 이렇게 되셔서 이렇게 영업을 잘하셨죠. 하기는 우리가 만약에 찍으면 학교에서나 그쪽에서 왜 찍었어요? 거기 수목이 아닌데 이렇게 말 나와요.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급식 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성분을 명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먹이고 싶으면 제가 어느 것 이상을 그게 그 상세 설명에 되어 있어야 그 재료를 제가 납품받을 수 있지. 그런 상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검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내 급식 재료 납품 업체들은 지난 2010년 이후 제주 시내 학교 50여 곳이 특정 업체와 입찰을 담합해왔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를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